치킨을 싹 비웠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2, 1. 지금 이거 말소리 들리세요?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도착한 것 같아요. 여기는 영어학원 선생님들 식사하시는 곳. 나도 국가. 아, 예약을 딱 들어온 순간, 아, 이거 대박이다. 치킨을 아주 아주 맛있게 먹고 갔는데, 어떻게 이 금액으로 50명이 먹었을까 하실 정도인데, 저는 그래도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일단 금액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221만동이에요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은 10만원이에요 자, 이 10만원을 가지고 50명이 먹었다. 그러면 다른 치킨집에서는 이 예약을 안 받았을 거예요. 짜오치킨을 찾아줬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단체 주문으로 점심 때 와준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이든 두 번째든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11시 반서부터 점심을 먹고 근처에 있는 쇼핑몰로 또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보면은 치킨집 운영하신 분들은 조금 약간 실망스러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든 작든 저는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 안 합니다. 보통 저희 짜오치킨에 오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베트남 로컬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커플로 많이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두 명이 오게 되면은 치킨 반 마리, 음료수 하나를 딱 시키고 다 먹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계산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원화로 10,000원? 10,000원 그 정도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제일 적게 드시는 분이 계신가 반면에 6명이 와서 250만도 어치를 이제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짜오치킨에 치킨을 먹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베트남 땅에서. 그리고 저희를 알아준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선생님들 자리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애들하고 먹는 똑같은 치킨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애들이고 어른은 어른이다 보니까 어른 좀 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서비스로 뭐 떡볶이라든가 계란찜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뷔페 무료 뷔페다이에 이제 샐러드하고 김치 그리고 이제 치킨 스킨이라고 해서 이제 닭껍데기죠 그거하고 이제 여기 반퐁이라고 해서 새우로 만든 과자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이제 또 드렸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속으로는 조금 짜증낼 거예요. 아, 50명 와가지고 이 정도 뿐이 안 먹냐. 보통 저녁 때 5명이 와서 150만도, 한 7만 5천원, 8만원어치 먹고 가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기 짜오치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이렇게 저희 가게를 찾아준다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영어학원에 학생들이 우리 짜오치킨을 찾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저희 여기 베트남에서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짜오치킨이 살아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숭을 보게 되면은 많은 생각을 해요. 애들이 치킨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제 뼈도 작은 잔뼈까지 다 살살 발라내가면서 그러니까 입맛을 다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뭐 옛날 저의 옛날 때 기억도 나지만은 아 여기가 이게 베트남이구나.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리고 뭐 이 정도 구매 가지고 한국에서 저기 50명 예약 해주세요. 우리 이 정도 뿐이 안 먹어요.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약을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우리 가게만 와주면은 무조건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베트남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50명 와서 뭐 이 정도 금액뿐이 안 먹었는데 뭐 행복해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 살아보시게 되면은 진짜 무수한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겪다 보니까 내공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작은 금액이지만은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가게 짜오치킨을 찾아줬다는 게 정말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베트남에서 치킨을 팔고 싶어요. 마음껏.